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쉘 기능하고요, 타임머신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이 블럭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블럭의 일정 두께를 유지하면서 안에를 파내는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자, 제가 쉘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쉘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먼저 쉘이라는 것은 일정한 두께를 남기고 안에를 파내는 기능이라서, 자, 제가 만약에 이 아래쪽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 옵션 중에 Remove Face Then Shell이라는 게 있고 Shell All Face라는 게 있어요. 이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Remove Face Then Shell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께를 5mm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제가 이 밑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5mm를 남기고 안에를 파내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내가 클릭한 그 면은 뚫리게 돼요. 그래서 Remove Face Then Shell은 내가 클릭한 부분을 뚫음과 동시에 일정한 두께로 이렇게 파내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쪽 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쪽 면까지 뚫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클릭한 면이 꼭 한쪽 면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일정한 두께가 되면서 이렇게 누를 때마다 해당 면이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한쪽 면만 뚫고 이렇게 쉘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면 이쪽 면도 뚫고 이쪽 면도 뚫으면서 쉘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두께로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그 설명드렸던 쉘올 페이스, 이것은요, 어떤 면도 뚫지 않고 안에만 뚫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안에만 뚫고 싶을 때 OK를 누르게 되면 외형은 변한 게 없고요, 안에가 비워져 있어요. 제가 Ctrl H라는 기능을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섹션 뷰예요. Ctrl H를 누르게 되면 안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 뷰를 통해서 안에가 비어져 있는 형상을 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섹션 뷰에 관련한 제가 그 기능은 제가 이제 차후에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안에를 볼 수가 있다 라고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섹션 뷰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OK를 눌렀을 때이 다음부터 이게 이제 정상적인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때는요, 여기 뷰 탭에 보시면 클립 섹션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섹션 뷰를 눌러주시고 클립 섹션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에가 비어진 쉘을 하고 싶으시면요, 여기 보시면 쉘올 페이스 이걸 해주시면 되고, 어느 한쪽 면이 뚫려야 된다. 그러면 리무브 페이스 대신 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쉘이란 건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근데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알려줬던 타임머신 기능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타임머신 기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블럭이 이렇게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이렇게 안쪽에가 파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이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 모델링을 이제 나중에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나중에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녀석에다가 이제 그 추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스케치를 이용해서 다시 모델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 커브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이 옵셋 커브는 기존에 있는 이 솔리드 바디의 모서리도 이렇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20 정도만 옵셋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블럭을 좀 쌓겠습니다. 자, 이 익스트루드는 이 면을 잘못 누르게 되면 이제 스케치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선을 정확하게 눌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거를 합칠게요. 유나이트. 뭐 높이는 적당히 50으로 잡아주고요. 자, 이랬을 때 저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녀석도 같이 이렇게 속이 파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막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컨트롤 H를 이용해서 제가 그 면을 잘라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는 아직 꽉 차 있고 여기만 파져 있어요. 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를 내가 쉘을 하기 전에 미리 이걸 만들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뭔가를 하고 왔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왼쪽에 파트 내비게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한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히스토리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얘네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순서를 막 뒤바꿔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 했던 기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파라미터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거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로 가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만 쉘이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쉘 이전으로 먼저 돌아가는 걸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 삭제를 하고 쉘 하기 이전, 바로 이전은 이때잖아요. 그래서 이때로 잠깐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자, 이때 과거로 돌아갔고요. 타임머신은요, 사실 말이 타임머신이지 정확한 그 명령어는 make current featur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ake current feature.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쉘 바로 이전. 내가 그 시점 바로 이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쉘이죠. 쉘 바로 이전이니까 이때쯤이 될 거고요. 이때쯤에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make current featur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쉘은 잠깐 이제 활성화 안 된 상태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쉘 바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아까 지금과 똑같이 옵셋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현세로 돌아오면 과거가 바뀌었으니까 현재도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시간 여행을 하면 과거가 바뀌면 현재가 바뀌는 개념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면요,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도 똑같아요. 쉘 마지막 부분에다가 우클릭을 하시고요, make current featur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바꾸면 현재까지도 모두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에 이런 식으로 과거로 가서 과거를 바꾸었을 때 현재가 바뀌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실 때는요, make current feature를 이용해서 과거로 간 다음에 과거를 바꿔주시면 현재까지 바뀌는 시스템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거에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make current feature를 이용해서 과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때도 make current feature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쉘과 make current feature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